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삼각형이랑 초록색 삼각형이랑 이 파랑색 삼각형에 주목을 해주세요. 얘네들이 합동입니다.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가느다란 EBA, 요 가느다란 요 장소를 A라고 한번 지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60-A, 그 다음 이 자리도 60-A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쪽 변의 길이와 이쪽 변의 길이가 똑같고요. 그 다음 여기도 정삼각형이니까 빨간색 변의 길이와 이쪽 빨간색 변의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초록색과 파란색은 SA, S 합동 조건에 딱 들어맞아요. 초록색과 파랑색은 SAS 합동 조건에 의해서 서로 합동입니다. 아, 그러므로 이쪽에 있는 이 분홍색 변의 길이와 이쪽 변의 길이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F는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똑같은 걸로 드러나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 더. 이번에는 초록색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분홍색에 한번 신경을 써볼까? 파랑색과 이번에는 분홍색. 파랑색은 바뀌지 않았지. 있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파랑색은 있는 그대로 가게끔 내버려 둘게요. 그럼 여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이제 얼마인지는 여기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를 B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60-B. 이쪽도 60-B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이 분홍색 길이의 변의 길이는 다 같고요. 이것도 정삼각형이니까 이쪽 파란색 두 개는 이쪽 파란색 두 개랑 똑같죠. 그럼 분홍색이랑 파란색을 잘 보면 이 변의 길이 같고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고 이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죠? 이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SAS 합동 조건에 따라서 두 사람 완전히 이 사람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친 변의 길이는 이쪽 동그라미 변의 길이와 같고 얘네들은 정삼각형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도 똑같게 돼요. 이쪽 두 변의 길이가 똑같게 되고 여기도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빨강색 사각형은 평행 사변형이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자, 완전히 이해가 좀 갑니까? 그러므로 평행 사변형이니까 여기가 60, 그래서 얻은 100 60, 120, 200도? 160도는 이쪽이 160도라는 걸 알게 해주는 좋은 증거가 되겠죠. 자, 내 얘기 알아듣겠니? 예, 그렇게 해서, 자, 각 DEF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이란다.